경영지원부는 예술의 전당에서 신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출연계약서를 갖고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성필입니다. 보통 전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공연장이나 전시 또는 무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행정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제가 늘 출근하는 길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랑 천둥 번개가 치네요.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큰 천둥 번개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술의 전당입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8시 출근이어가지고 아직 다 오픈 전인 상태입니다. 경영지원부 사무실은 오페라하우스 5층 꼭대기에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는 예술의 전당에서 신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고요.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계약, 회계, 총무서무 법무, 임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맡은 업무는 거래처랑 출연료, 그리고 프리랜서한테 인건비랑 각종 세금,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 같은 각종 지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월 말일이라서 당직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이제 거래처랑 인건비 이제 섞어서 조금씩 지출하려고 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 경영지원부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을 얘기해야 되나요? 아, 일단은 좋은 부장님을 만나서 좋고요. 아, 그거 매우 동의합니다. 아, 네. 그리고 완벽한 성피씨를 만나서 좋고요. 과장님 멘트 이거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제가요? 네. 이런... 부장님에게 경영지원부란? 예술의 전당이 대고객을 위한 외부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한다면 저희는 내부 고객 접전 지역에서 하이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지에서 일한다는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 직원들을 위해서 음이야 양이야 열심히 자리에 앉아서 일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 업무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처리해야 되는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처리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서류가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증빙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릴 때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이제 급하게 지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출연료나 이런 건 당일 지급이 원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갑자기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제 페이스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동기들이랑 구내식당에 예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앉아서 하자. 앉아서 할게요. 조용하고 점심 먹기에 아주 집중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향입니다. 오늘 저와 점심을 함께 할 소중한 동기들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술교육부 이현지입니다. 공익사업단 송가빈입니다. 오늘의 메뉴고요. 고추 잡채와 꽃빵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막내였는데 이번에 막내들 새로 들어왔잖아. 6월 1일부터 새로 입사해서 다니게 될 텐데 막내 탈출하는 기분이 어때? 난 대학교 때도 후배가 없었어가지고 후배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진짜 모든 사랑을 퍼부어줄 준비가 되지. 그러면 전당에서 일을 하면 이런 게 좋다. 장점 뭐가 있을까?
좋은 공연과 좋은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전당을 찾는 사람들은 다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러 오는 곳이지만 그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일할 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일할 때 전혀 짜증 같은 거 안 나겠네? 하지만 전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본인이 했던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뭐 채용 관련된 꿀팁 있으면 하나씩 전수해줘. 면접 꿀팁 있습니다. 오, 뭐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분들 다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꿀팁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인데요. 이모 삼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 네, 오늘 나갈 그 지출 목록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시스템에 전표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옮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랑 온라인상 전표를 저희 과장님께 전해드리면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신 후 이제 틀린 게 없으면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서류랑 온라인상 전표를 과장님께 보여드리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출번 서류입니다. 네. 오늘은 한 번에 통과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엄청 꼼꼼하시거든요. 욕하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정부에서 법무 담당하고 있는 김우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예, 법무 업무는 사실 그 예술의 전당에 법무 업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상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 법무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제가 법무 담당으로서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간단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회사 일과 관련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묻는 거죠. 이거 찍어주시는 분한테 제 출연 계약서를 갖고 오셨나요? 당혹스럽네요. 네, 제 출연료는 얼마죠? 오늘 지출한 내역들을 담은 문서와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것을 파일에 철하는 파일철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 문서 창고에 가서 보관하는 것까지 오늘의 지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들을 저장하는 문서 창고가 있어요. 거기로 가서 저장을 하고 오늘의 지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보기보다 넓은 공간이고요. 옆에도 이만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서들은 나중에 감사 대비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저희 후배들이 업무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참고 자료로 쓰이곤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지출했던 자료도 보관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지출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위해서 회계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만들고 퇴근을 할 예정인데요. 마저 마무리 빠르게 하고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